어? 근데 홍대를 가는 거야. 가야 된대. 예술. 예술 온다고. 예술, 미술이라는 것은 집에서 그렇게 반대고 가지 말라고. 관쟁이가 가난하게 살 텐데 왜 그런 거냐, 네가 너 같은 애가 지금도 그런데 그 예전에 어떻게 너가 왜 그걸 택하냐. 네, 네. 어? 그때 하신 말씀을 했어. 난 아버지께 멋있게 안 봤거든. 네. 근데 남이 와서 봐줘야 될 일을 왜 네가 하냐. 어? 남이 와서 봐줘야. 아 네가 나가서 네가 좋다 해서 살아야지. 네가 먹고 살 텐데. 네. 그 일을 네가 하냐. 남을 보면서 해야지. 이러신 거야. 그땐 그게 아득하더만 두노공 하고 서울 태웠는데 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세상을 보고 산다 했어.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를 항상 말을 안 듣고 아버지 허된 대로 하고 맨날 그냥 딴짓만 했는데 내가 맞으셨던 거죠. 어? 선생님이 맞이 맞이고 예, 예. 난 그 말씀은 내가 듣겠다는 거야. 그래서 난 내가 세상을 던져주겠다 했어. 어? 그렇게 해서 그림을 시작했어. 남다름이 쉽지 않은 거야. 우리는 그냥 자식 친다고. 난 커피를 이제 만약에 이제 모난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에서 난 그때 홍차도 좋아했어. 그러면 아올 커피인데 왜 홍차라고 이제 또 이렇게 쫘아려고 하려 유난 떤다고 아니 그 홍차 그 묘한 맛이 좋았는데 홍차 시키면 그냥 씹어요. 자기가 처음에 야 그런 것도 멋있냐? 뭐 이거 아 어쨌든 말해 뭐 나 획기적으로 정말 내가 대학 때 그림 그릴 때 정말 선생님 전부 다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난 그 시였어. 전대 미술은 이래야 된다면서 어떤 유형을 이겼잖아. 어? 네. 이 슬라이드 보면서 외국 앞서가는 작가들 그림 배우면서 현대 근데 개성하고는 다르잖아. 다 개성이 있어서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우리도 그거 보고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그럼 이미 개성이 아닌 거죠. 난 제일 싫어하던 말이 나중에 처음에 너덜 때 그런 말 안 했겠지만, 어떤 식으로 그린다? 이런 식으로 그리지 마. 뭐 이런 식 있잖아. 그건 이미. 어떤 식으로 그리지 마. 또 어떤 식으로 그려라. 이런 거 있잖아. 그 식이라는 건 이미 벌써 머릿속에 있는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전제된 거야. 네가 이제 남다름에 그에 연결되는 거는 아직 어떤 것인지가 확인하지 되지 않은 것도 어떤 것이야. 가치 없는.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그게 개성이구나. 개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개성은 아직 아니라고 사람이 네. 인정 안 해. 응? 그 남단 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응? 몸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거 있지 않겠냐. 머리 말고 그런 게 서서 내게 나오는 거지. 개성이 뭐 개성 참 어렵더라고. 응? 남다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다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규모한 게 상대가 없잖아. 그다음 소위 창의성이 뭐라고 넌 생각하니? 창의성. 응? 우리가 창의적이다. 어떤 걸 갖고 창의적이라고 쓰는 얘기야? 창의적이다는 그건 뭐냐?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을 보고 괜찮 창의적이다 라든가 이럴 때 어느 걸 가르쳤어? 창의적으로 해봤어. 질문해봤어? 난 그냥 창의적인 못 가르쳤을 거야. 네. 남다른 거의 다 남다라. 다 남다른데 남다르려고 안 하기 때문에 감추고 있지. 응? 드러내지 않지. 응? 하지만 창의적인 데는 어디다 붙일 거냐 이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응? 그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일상적으로 교육 올 때 교육 현장에서 참 얘는 창의적이다 할 때 어느 때 붙일 거야? 나 이거 아주 어려운 건데 기존에 그걸 평가할 교수라든가 선생이라든가 어른들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괜찮겠다 저 새끼 좀 창의적인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어? 근데 그건 아니야. 내 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자기의 지적 수준과 이런 것이 부족했던 거지. 어? 결과적으로 창의적은 어디다 붙여야 되냐가 내가 이 교수업에서 막판에 많이 생각한 거야. 네. 홍대에서. 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그 남다름부터 시작한 거야. 네. 남다른 어떤 행동들이 이제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네. 아파트 되니까 현대 아파트 강남에 지면서 라지에탈 났어. 온도에 불 못 대니까. 그 다들 낮에 다 턱 놓고 장식장 만들고 난리 쳤어요.
근데 추운 거야. 추죠. 바닥 뭐 냉골이고. 응? 아또 옛날 아파트 보면 이렇게 약간 추운데. 그래고 안에 무슨 세상에. 그거 가운데 떡 해놓고 그거 잠시 그게 부자의 상징이야. 근데 추운 거야. 근데 한편에서 그걸 본 사람이 연탄 보일러를 만든 거야. 아... 어디 전에 연탄을 떼서 예. 물을 그때 쇠파이프를 만들어서 방바닥 돌린 거야. 아, 그건 진짜 정말 아이디어다. 생각 없던 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좀. 아니 온돌이 쪼나요 그때는. 아니 근데 온돌은 파이프는 없었잖아요. 아 당연하지. 예. 근데 저게 파이프로 물을 돌리니까 그걸 온 밑으로 놓은 거야. 그런데 그 옆에 그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저 새끼 저거 쓸데없이 넣어준다. 아... 응? 그 지금 다 그거 놓고 있잖아. 그쵸. 그거 아주 외국까지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존중한 적이 없어. 남다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네. 누군지도 모르고. 예. 사실 그 거의 에디슨의 그 흔적할 만한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남다름을 존중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만 그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야. 왜? 이 남다름이 발전적으로 해서 남한테 많이 유익한 일이 돼버린 거야. 그쵸. 그때 창의적이부터. 그 남다름이 괴팍해서 자식이 저 괴짜하면 남들이 따라하지 않아. 그쵸. 예. 응? 남다름이 행위가 생각이 어떤 일이 많은 사람한테 동감을 가게. 그 그럴듯하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때 창의적. 결과가 창이지, 먼저 내가 평가를 저 새끼 똑똑해, 창의적이야. 이건 내가 못한 거, 제가 잘한다는 데에 대한 어떤 정도의, 응? 아주 동료의식. 난 너를 알아봤어.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 생각을 해봐. 그래서 교수들이 학생이 창의를 본다? 개똥이야. 학생들이 저도 다른 점이 뭔가를 보려고 노력하는 게 창의에 가까운 교육이야. 쟤는 남하고 다르게, 걔는 팔에 힘이 강해, 라든가, 어? 걔는 머리 쓰는 게 비상해. 너 뭐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머리만 써서. 그런 있어요. 그림도, 그게 그림이 발상의 전환이야. 걔는 노동 안 해도 머리만 싹 써서, 뭐 바꿔놓으면은, 어이구, 야, 뒷사람들의 병이 그렸어. 뒤집어 놓으니까. 야, 정말 그럴듯하다. 응? 그래서 그럴듯하다는 말을 마역에 대는 이게 뭔지 알아? 성경에, 창세기에 예. 예수가 하나님이 뭐야 세상을 만드셨을 때 혼돈의 속에서 빛은 빛으로 어둠 어둠을 따로 놓고 낮과 밤을 만졌다 했어. 예. 그리고 좀 이따 저녁 때 쓱 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예. 보기에 좋았더라가 미술 행위의 결과야. 응?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니까 보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 한 것이 새로운 질서인데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럼 새로운 질서는 창이야. 새로운 질서 맺는데 보기 좋아야 되는 거야. 유익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는 질서를 처음 보면 낯선 거야. 어? 그래서 우리들 보통 늘 대싸울 때 내가 뭐 서툴과 선생님,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걸 나는 벌써 내가 한 것을 미숙하고 들대부로 파악해버려요. 버려야 되는 것 것으로. 예. 그래서 소위 남다름을 일단 포기를 나쁜 거로 미숙하고 잘못된 거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응? 지금 저는 작업하면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제 애가 큰 애가 일단 20살이 넘었으니까 20년 넘게를 이제 그 아이 육아와 살림과 또 작업을 또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제가 좀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책임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막 자유롭게 뭐 이렇게 좀 막 노마딕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면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적당히 절충을 해가면서 사는데 그것이 제가 작업에도 자꾸 그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남다름, 창의적인 면 그런 것들 너무나 다들 갈구하고 뭔가 이렇게 찾아내고 싶어 하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일단은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트 페어를 나가야 되고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려고 하더라도 자꾸 신경이 쓰여지게 되니까 아이고 이거 물리적으로 그러면 내가 아트 페어를 안 나가는 게 일단은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막 그런 복합적인 게 제가 작업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일상 그리고 내가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너무 어떤 그러니까 타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스로 되게 많이 들어서 그리고 타협이란 말도 될 수 있고 어쩌면은 그런 감성도 있지. 네네. 뭐 외로움 또는 고독함 또는 뭐 뭔가 낯선 풍경 갔을 때 그 어떤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어떤 상상 그런 것이 이제 또는 뭐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장면도 나타나고. 되게 보통은 되게 밝고 명랑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는데 저는 또 약간 뭐 쓸쓸한 감정, 뭐 약간 서글픈 감정도 되게 좋아하는 감정 중에 하나고 근데 그것들 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양가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길 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도 보이면서도 좀 쓸쓸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 드러나면 우리는 자연 소재가 풍요하냐 자연 어떤 우리가 여행 또는 어디 그냥 삶을. 저를 둘러싼 그 어떻게 보면 그게 풍경이 많을 때도 있고 근데 도시의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도시도 어디다 풍경이 근데 그런데서 우리는 이제 어느 날 문득 뭐 안개가 밝혔다. 그 아주 묘한 감수성을 느끼게 하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많이 배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 몸에 축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이 하얀 캔버스에 새롭게 나타났을 때 반가운 거지.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재현의 일종이니까 물론 똑같이는 제가 나름대로 그 화면에서 편집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없는 것들 거기 말해서 지금 재현이다 뭐 추상이다 이런 말로 작품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미 지식적으로 이런저런 세상에 미술 형식이 있는 거 다 있는 거 아는 건데 나는 요것밖에 해야 됐다는 어떤 한정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그냥 내가 알 경험은 모든 것을 갖고 소화시키면서 스타일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또 뭐 그걸 꼭 고집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찾아갈 뿐이지. 나 아까 자네 이거 좀 처음 봤을 때 그 표면에 피부 생각을 피부 네네. 이 피부가 난 내 피부에서 내끼로 보여. 이 우리 난 드러나서 남의 피부 처음 봐도 우리 마음 나만 못해 뭐 나만 드러나서 난 우리 엄마가 이 내끼로 써. 너의 피부나 모발 이런 거 다 유전이잖아. 글쎄. 아, 뭐, 시력. 얘도 그 피부의 말을 자꾸 하겠는데. 유럽에 처음 갔을 때 80년대 전철 탔어. 근데 더 작잖아. 깜짝 뭐 옆에 뭐 부딪히는데 뭐 미끄러운데 흑인이야. 여잔데. 흑인 매끈매끈하죠. 근데 모르지 나. 그것도 뭐 묻을 것 같아. 그 검은 경계. 그래서 피부의 촉감적 느낌의 그 질감이라는 거에 봐서 한계가 아니라 그것처럼 그리는 문제라 그것처럼 이렇게 막 즐기는 거 더 가고 싶더라고. 이미지다 뭐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오는 시각적 요소 중에 이제 그림의 뭐 나무다 뭐다 뭐 이런 소재에서 오는 이미지에서 오는 어떤 언어가 있잖아. 그리고 색채 효과 뭐 이런 거 아니라 피부의 느낌도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뭐 내가 얘기해 보는 거지. 사실 이제 앞으로 온라인 시대면 그것으로 그 느낌을 전달하기가 참 쉽지는 않겠네요. 저 선생님도 온라인으로 봤을 때의 느낌에서 하지만 실제로 봤어요. 온라인으로지만 실은 온라인으로만 돈 뗄까? 그런 물건을 갖고 싶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한번 만약에 살 사람이면 어디서든 잡고 실제로 보러 오고 그럴 때 그 실감 나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또 한 단어가 물건 같아야 된다는 말도 있을 수 있어. 옛날에 그 생각도 해봤어. 완벽한 마감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뭐 그런데 일단 물건 완성도, 같은 느낌. 완성도는 물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니 그 안에는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 자체가 내 물건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 이 작가가 노동의 질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야, 뭐 물건데 사람들 평가할 때 얼굴 이쁘다 그러면 저 사람 좋다 그냥
그 물건이 내는 사람이 네, 있어. 네, 사람 좋다. 사람 좋다. 그 안에 내용이 좋지. 나의 어떤 요소가 창의로 갈 수 있는가? 그럴 때 찾아감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네. 내가 내 몸짓을 했는데 어설프잖아. 네. 어설프게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네. 남다르니까. 다들 알고 있는 어떤 식이 현대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못 미쳐.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러면 개성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남다른 나의 어떤 체질적인 데서 이렇게 하다가 될 것 같네. 어? 그러다가 이마저도 대가는 것 같다. 보기에 좋은 것 같은데. 보기에 좋은 것 같은 거야. 단단가 없어. 유익한 게 보기에 좋은 것. 나도 그 창세기 그 말을 좋아한다니까 최근에. 네, 보기에 좋았더라. 그 나를 믿어야 돼. 내 눈을 믿는 거야. 너 눈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야, 그 보기 좋네 하고 놓은 거야. 근데 이제 똑같은 거 대표적으로 아 이제 지금 관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응? 그 잘 된다. 처음에는 어저께 하던 대로 물감 치우고 또 이렇게 해보는 거지. 더 물감 더 치우고 좋겠다. 이렇게 그런 욕구라고 할까? 그런 충동 같은 것도 있어야겠지. 창작자한테는. 뭐, 욕구, 충동. 네. 이걸 말 써볼까? 뭐. 있잖아. 네. 이 색깔하고 저 색깔 섞어볼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이 뭐, 철 맺을 때 몸 몇 플러스 뭐 된다고 우리 그런 데이터 들어 내가 그냥 기분 나는 섞어보고 됐네 뭐 또 좀 안 해 또 더 응? 그 창작 행위가 그런 거 아니야 제작 행위 이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다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한번 더 오 보기 좋다 기분 좋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제작 행위와 비평 행위 그림 하기를 해도 그래서 제작 행위와 비평 행위가 오가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그걸 칠했어, 제작했어. 근데 눈에 보고서 아 조금 부족해, 다시 해서 그랬죠. 제작과 비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였어. 스스로. 그런 속에서 그 보기에 좋았다는 결론까지 얻을 때가 결국은 창작의 핵심이 아니냐. 수많은 업다운을 겪으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있어요. 남들이 또 그걸 보기 좋아해. 네. 그러니까 따라하려면 잘 안 돼. 있지 않냐? 아니 또 이렇게 그려달래. 잘 안 돼. 잘하면 싫지. 똑같은 그림 그려달라면 잘 안 그려져. 네, 오래 걸려.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행위들 그러니까 약간의 그 다 정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치, 자기를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언제나 자신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자기가 예술가라는 확신?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그 어느 순간에 등간 컴플렉스가 중요할 때도 있어. 난 부족하고 있다고 그 때문에 이거 다 저렇게 해볼까? 이리저리 찔러보는 거지 또. 확신 오면은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내가 친구도 확신자가 있어서. 걔는 빨리 그려. 그렇지만 매번 비슷한 형식이 딱 돼서 끝나버려. 자기를 너무 확신하니까. 근데 찔러본다는 말 있잖아. 이렇게도 볼까, 이렇게도 볼까. 그런 약간의 모험적인 태도라고 딴 말로만 그럴 수 있는데 모험까지 붙여서 실험정신 하지만 딴 말로 그게 거창하게 안 하고 이해해볼까 저렇게 해서 해보는 거야. 물을 좀 기름을 좀 많이 타볼까? 아니야 그냥 치워볼까? 이런 아주 제작행위 입장 미술하기의 제작행위 입장에서 볼 때 뭐 거창은 의식이다 이런 거 다 집어치고 실제 노동의 행위를 볼 때 노동의 즐거움을 볼 때 난 미술하기도 노동의 즐거움의 부분이 많이 유의적 즐거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응? 그러니까 그 부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을 좀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누군가 보는 사람은 없어도 이게 새로운 거야라고 제시하는 어떤 그 프라이드로 그림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기본이야. 그죠? 기본이야. 네. 누가 보는 사람 보는 거야. 내가 던지고 지식을 봐야지 뭐 알 게 뭐야 보는 게 뭔지.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아니 난 뭐 미술을 평가하고 그런 건 없는데 하여튼 미술 시대를 부르는데 너무 얌전하다는 그랬다, 얌전하다는 말씀이 요즘은
나는 요즘은 오히려 시대를 읽어야 되니까 지금은 자본 경제 시대 아니야. 그래서 언제부터 학생들한테 그림이 이 사람들도 어떻게 읽힌가를 알고도 그려봐라 또 했어. 그럴 때. 응? 너도 때는 그렇게 안 했지만 나중에. 응? 10년이 강사이면 세상에 보는 눈도 바뀌고 내용도 달라지지. 또 나도 나이가 좀 들고 또 우리 사회도 바뀌고. 너 가령 예를 들어봐. 자동차가 없을 때 우리는 다 살았어. 네. 자동차 처음 샀어. 중국 같은 것도. 그게 80몇 년이야. 그때 겉에 포장된 색깔하고 지금 자동차의 표장의 그 머트리온은 아예 다른 거야. 그쵸. 네. 그냥 자동차 이래라는데 그때는 그냥 뽀얀 그냥 색깔이면 지금은 펄도 있고 그냥 눈기 있고 깊이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내가 기와 얘기도잖아. 네. 아, 딴 물질이야. 네. 그걸 갖고 똑같은 걸로 기와나 똑같아요. 카테고리가 같다고 저한테 같은 걸로 하고 그러니까 시대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살면서 청년 20대 1970년대 60년대 살다가 30년대, 아니 2000년대 40, 50에 살고 다른 인생을 보지. 그러니까 조용적이다는 시대에 산 사람들은 색채 배색의 문제만 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조용적인 시대가 아니잖아. 어? 지금은 어떤 가치가 새로운 삶을 우리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아예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조용적 뭐 황금 비례가 좋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소위 칼라그라운 그러니까 자연적 그림을 그리던 시대의 가치, 또 조형적 그림을 그리던 시대의 가치, 응? 또 그걸 복합 미디어적인 표현 형식의 가치, 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상 뭐 또 뭐 발상적인 그 흥미로서의 미술행위도 아닌 것 같은 미술행위도 가치도 우리 보고서 오시다 그래. 지금 뭐냐?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게. 어?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이 나와버렸어. 어떤 거는 뒷삼고 보고 잘 그렸다고 보고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 어?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경험자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의 즐거움을 볼 거냐, 이게. 난 또 그걸 보면서 아 멋있다 재밌다 그럴 거네 얘기야. 어? 거기 또 개성도 끌어내야 되고. 아, 끌어내지 않고 내가 좋다 내 내모가 되는 거지 나도. 어? 그러니까 끌어내는 건 뭐 그건 허다보면 나온다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컴패스에 자신을 믿는 건 허다보면 난 나온다 이렇게 믿는 거 그거밖에 없어.